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정말 오래 기다렸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다이아클론의 거의 끝판왕격인 제품이고요. 이제 다이아클론 DA95 로봇 베이스 그라운드 다이온이라는 이제 로봇 베이스의 이제 하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기동 전함 느낌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정말 많은 게 수납이 되어 있고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기믹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대원도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신까지 되는 정말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많이 되어 있고요. 이제 거대한 로봇의 하체가 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지고 노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단점 중에 하나는 너무 커서 어디다 둬야 될지. 이렇게 기동 전함식일 때는 조금 그래도 둘 공간이, 이제 로봇 모드가 되면 아무리 못해도 거의 시즈 유니크론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 그거보다 조금 작거나 예상이 됩니다. 일단 상체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다이아클론 DA95 로봇 베이스 그라운드 다이온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원 5명, 그 다음에 다이아 파이터, 그 다음에 베이스 파이터,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 2개, 그 다음에 이제 대오다이버, 이제 드릴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모 롤러가 이제 1개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모든 부속품들이 진짜 이 기동전함 안에 다 때려 받아지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의 좀 기믹 설명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수납된 제품들을 하나씩 꺼내 볼 거예요. 일단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싱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것 같이 생겼는데 가동은 따로 안 되고요. 이제 좌우 회전만 가능해지고, 안쪽에 이렇게 뭐 미사일 같은 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장치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효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톱니바퀴 같은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뭐가 튀어나왔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 요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톱니바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렇게 양옆으로 전개가 되면서 안쪽에 있는 이제 베이스 파이터 이 제품이 전개가 됩니다. 양쪽 동일해요. 이제 다리는 완벽하게 이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베이스 파이터 파란색 이렇게 안쪽에서 쭉 하고 나와요. 야, 이런 맛에 또 다이아클론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기믹들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드디어 이런 것까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파이터를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날개를 펼쳐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사가 바로 보이는 거는 조금 단점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대원 5명을 다 여기 커맨드 센터 쪽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대원이 남아있질 않아요. 베이스 파이터를 수납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 파이터 말고 DA93번이었나? 그라운드 다이온의 탑재 머신 세트라고 팔았던 요 친구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합체돼서 로봇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수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호환이 돼요. 이제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DA93번을 구입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좋은데, 그 이유가 여기 기존에 들어있는 이제 대원 5명이랑 그 다음에 DA93번 이제 탑재 머신 세트에 들어있는 대원 3명, 이렇게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런데 다 자석들이 붙기 때문에 자석 위에서 조금 베이스 연출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DA93번 이제 구매하셔서 대원을 조금이라도 늘리거나 아니면 대원만 있는 다른 세트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호환되게끔 전용으로 나온 친구들이라서, 그리고 또 합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활주로 쪽 같은 거 이렇게 들어주면 나중에 로봇이 될 때 발가락 부분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참 진짜 이것저것 많이 넣어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쪽도 무슨 미사일 포드처럼 이렇게 전개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주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버튼 이렇게 눌러주면 앞쪽에 드릴이 살짝 튀어나와주면서
와, 이런 식으로 아까 데오다이버 이제 이렇게 두더지 같이 생긴 드릴이 두 개가 수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뭐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모드인가 봐요. 근데 이 상태로 수납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수납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줄 거고 드릴은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조인트가 있는데 조인트에는 안 껴지고 그냥 이렇게 좀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뺄 수 있는 메인 브릿지, 이제 커맨드 셔틀, 이라는 부속품인데 이렇게 날개를 펼쳐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도 펼쳐줄 수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 굉장히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랜딩 기어를 뒤로 빼주고 앞으로도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지에 장착이 가능한데 비행체긴 한데 사실 이게 진짜 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앞엔 이렇게 두껍고 부스턴 뒤에 이게 끝이고 그건 좀 의아하지만 뭐 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브릿지가 내려옵니다. 브릿지 내려와서 안쪽에 내부 상황 조금 보이고 저 클리어를 통해서 내려오는 빛으로 인해서 안쪽에 이제 커맨드 센터 같은 곳을 열어줄 수 있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대원 5명을 독수리 오영자처럼 다 태워놨어요. 그리고 대원이 타고 있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 빼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변경 같은 거 해주실 수 있고 동봉된 자석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면 대원 세트를 구매하시거나 이제 대원 벌크 제품들을 세워둘 수 있습니다. 다이아클로우는 대원들 이제 발밑에 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연출을 해주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옆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원들이 야동을 보고 있지 않나 혹시나 딴짓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 셔틀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날개를 접고 이런 거 다 접어주고 슬라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뚜껑을 열어주고 안쪽에 있는 이거를 슬라이드에서 바깥쪽으로 빼면 동봉되어 있던 다이아 파이터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보관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날개에 다 펼쳐준 다음에 이렇게 제트기 모드로도 가능하고요. 좀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인 모드라고 해서 트레인 모드식으로 안쪽에 결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DA93번 그라운드 다이온 이제 탑재 유닛 세트로 판매하던 요놈들을 껴줄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다리 펼쳐주고 반바퀴 돌리고 여기도 반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주면서 이쪽 조인트를 요런 식으로 살짝 껴주고요. 저 구멍 안쪽으로 조인트 살짝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발가락 접어주고요.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수납이 가능하게끔 되고요. 안쪽으로 넣어주고 뚜껑 이렇게 딱 닫아주고 이거는 발가락을 접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발가락은 이렇게 펼쳐준 상태로 앞쪽에 있는 요 조인트에 꼭 껴주고 이런 식으로 닫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벽하게 닫아지고 얘네 둘이 이렇게 합체가 되면서 로봇이 완성되는 그런 구조고 대원 3명이 더 늘어난 상태로 그라운드 다이온에 수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을 넣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 그런 개폐 장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멋있고 하기 때문에 다이아클론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커맨드 셔틀을 딱 슬라이드 해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레이더를 펼쳐주는 기믹이 있어요. 그러니까 셔틀이 없을 때는 아직 그냥 기지 상태였다가 커맨드 셔틀이 딱 장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움직이는 기동 전함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열어주고 여기 딱 포신 좌우 회전이 가능한 포신이고요. 이제 다이아클론 대원들 하나 앉혀주면은 남는 거 있으면은 아예 앉혀준 상태로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칠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전함 느낌이 굉장히 물씬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런 식으로
빼주고 내려주면은 이렇게 내려주면은 계단 형식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기믹을 연출해 줄 수 있고요. 대원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대원 한번 빼서 이런 식으로 대원 앉혀준 다음에 포신을 이제 적군을 향해서 움직이다가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대원이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만 조금 다치는 구조네요. 대원이 이렇게 머리를 펴고 있으면은 다치다가 좀 덜 다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대원을 껴준 상태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아클론 대원의 이 발가락을 여기 계단에다가 이렇게 껴줄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꼭 계단에다가 껴준 다음에 고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서 이제 좀 메인 브릿지를 올라가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진짜 레알.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석 공공돼 있는 거 다 붙여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난간을 펼쳐주면 되고요. 뒤쪽도 난간 펼쳐주고 밑에서 딸깍 소리나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여기 자석 붙어 있고요. 여기도 자석 붙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붙이는 거지만 그 다음에 또 계단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딱 기다려요. 뭐를? 에스컬레이터를. 딱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난간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요. 그러면 이제 대원이 여기를 타겠죠? 탁!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뒤쪽 보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를 자꾸 열면 이 경납구가 열립니다. 아까 전에 그 DA93번 아니면 다이아 파이터 들어가 있던 그 경납구가 이렇게 쫙 열리면서 어쨌든 이 녀석 탔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소음은 조금 커요. 이게 태엽 방식 같은 거인 것 같은데 그 애기들 장난감 자동차 보면 뒤로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앞으로 가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태엽식으로.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면 경납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저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동심에 빠지고 조금 유치해지더라도 혼자 가지고 놀 수 있고 이런저런 연출들을 정말 많이 해줄 수 있는 이게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이아클론도 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하자도 많고 해요. 뭐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많이 빨리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AS도 좀 확실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이렇게까지 경납구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기 문 딱 열리면서 안쪽에 다이아 파이터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딱 에스컬레이터 타고 여기 타서 이제 출격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혼자 그러고 놀면 이제 와이프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자식분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난간을 다 펼쳐주고 이런 자석이나 이 앞쪽에 이런 부분들은 스티커로 붙이는 건데 사실 스티커 아까워서 안 붙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자석이 붙이다가 스티커가 붙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제품들처럼 너무 딱 맞지 않는 사이즈로 살짝 여유 있게 붙일 수 있게 좀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커 붙이다가 날려 먹어도 나중에 비슷한 스티커 사서 붙이면 돼요.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거 걱정하실 거면은 사실 장난감 가지고 노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일단 붙여보는 거예요. 그것 또한 플레이 밸류 중에 하나니까. 진짜 망했어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싸제 데칼 같은 거 사서 붙이면 돼요. 더 멋있게 붙인 다음에 꾸며주고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장난감은 장난감답게 가지고 놀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여기 뒤쪽에 여기 딱 열어주면 빈 공간이 나옵니다. 뭘 낄 수 있게 해놨죠. 여기도 이렇게 열어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동봉돼 있던 코스모 롤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터렛 비슷하게 열리고 뭐 레이더 비슷한 것도 이렇게 열리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두 명이나 탈 수 있는데 사실상 다이아클론 대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기 뒤쪽에 조인트 맞게 꾹 끼워줄 수 있는데
이쪽이 남아요. 이쪽엔 뭘 넣어야 될까? 아까 전에 다른 거를 넣으면은 얘네가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얘네야 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데 좀 달랑달랑 거릴 거고요. 아, 그래서 진짜 홍보는 아니지만 DA93번 이제 탑재 머신 세트를 사시면 이 코스모 롤러가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아, 그래서 이 남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얘네들 장사 진짜 못같이 한다. 어쨌든 이걸 노리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DA93번을 사면 뭐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한 곳이 비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에 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올려줄 수 있어요. 올려서 커맨드 센터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올리는 여기 슬라이드 부분이 진짜 저는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올라가는 거 맞나 싶은. 그래서 일단 이거 뒤쪽까지 당겨주고 차라리 이렇게 올려서 밑쪽에서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사실 정신건강에 더 좋아요. 뭔 짓을 해도 안 되고 뭐 다른 거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금 덜 올라간 것 같으면은 좀 이렇게 당겨서 잡아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일직선으로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수직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수직 엘리베이터는 또 뭐냐? 자, 수직 엘리베이터를 다 대원이 탔어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끝까지 내려서 당겨놨죠. 그러면은 여기 버튼 누르면 쭉 하고 올라가요. 자, 올라갔다. 끝까지 올라갔다 치자. 그럼 여기는 어디냐? 메인 브릿지입니다. 커맨드 셔틀.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죽인다. 이 커맨드 셔틀로 대원이 탑승해서 뭐 이렇게 출발하고.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로망입니다, 로망.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부품을 이렇게 떼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떼면은 이 안쪽에 아까 전에 수납된 이 기체가 보이고 여기 계단 비슷한 게 보여요. 이 계단이 뭐냐 또? 커맨드 셔틀을 열면 여기에 계단 부품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주면 아까 그 계단이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쪼쪼쪼쪼쪼 장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을 밑으로 내려요. 그럼 잘은 안 보이지만 저 밑에 있는 계단이랑 연결된 그런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은 없지만 다이아클론 연출 잘 해주시는 분들은 저 계단에서 올라오는 듯한 이제 대원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위에 이런 손잡이 있어요. 이거 당겨주면 계단은 다시 접히고요. 진짜 안 보이는 곳까지 깨알 기믹을 얘네들이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난간들 보이십니까? 이런 기지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이아클론의 포드 겐틀이랑 이런 로봇 베이스 같은 거는 참 구매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이아클론 대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앞쪽으로 쭉 당기면 앞에 뚜껑이 열리면서 미사일이 나옵니다. 이게 FZ 미사일이라는 것 같은데 요새는 FG라고 하죠? 저희 때는 FZ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미사일을 쭉 당겨서 앞으로 쏴. 여기서 더 당겨줄 수 있어요. 빡빡해도 끝까지. 그러면은 이펙트 파츠가 착 펼쳐지면서 이렇게 미사일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뺀 다음에 옆으로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빼면 미사일이 앞으로 날아가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 진짜 진심으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 로봇 베이스를 다이아클론의 이제 시그니처로 만들겠다라는 속셈인지 진짜 좋아할 만한 기믹들은 다 때려박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에요. 이 부분 격납고 위로 올라오는 거 무슨 마크로스 초반 인트로 보는 거 마냥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동봉된 악세사리랑 이제 숨겨진 기믹들 설명이었는데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많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직접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서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활주로 느낌이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역시나 다이아클론답게 이제 사출루, 웰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플라스틱들에. 근데 그런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장난감들처럼 막 싸구려 사출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라 좀 고급진 사출 플라스틱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클론은 항상. 근데 이번 거는 솔직히 이 남색 부분들, 이런 네이비 톤들이 아 조금 싸구려틱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우 이런 미사일 코드들 진짜 깨알 기믹들 잘 넣어놨고요. 아 여기 미사일 튀어나오는 거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저도 DA93 왜 샀나 싶었고 그라운드 다이온을 가지고 놀면서도 아 솔직히 이렇게 기본템들 넣어줄 거면 아, 살 필요가 없었나 싶었는데 로봇으로 합체가 되기도 하고요. 대원이 3명이 늘어나요. 그거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차라리 그 돈으로 대원 세트를 사겠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기 기지에서 나오는 합체되는 로봇은 노망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도 막 미사일 들어가 있는 거 포인트 도색으로 정말 잘해줬고요. 안쪽에 대원들 감시할 수 있도록 클리어 파츠로. 와 이 앵글 멋있네요. 클리어 파츠는 정말 신의 한 수. 그 다음에 이렇게 버니어 같은 거 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아 포인트 도색들 이런 데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더는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놨고요. 여기 이렇게 포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믹 이런 것도 저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석 스티커들 붙여놓은 거 포인트 도색들 안녕. 그 다음에 이렇게 난간들. 아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뒤쪽에 와 이런 구멍들까지 진짜 너무 멋있게 잘 해놨습니다. 아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아 진짜 다이아클론 대원만 많으면 이런 데서 포드 겐틀이 연출했던 것처럼 연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제품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 궤도들이 정말 잘 멋있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궤도 자체가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궤도에 바퀴가 없어요. 그래서 굴러가는 기믹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다이아클론은 굴러가는 거에 좀 진심일 정도로 조그만 바퀴라도 넣어줬던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자, 이 제품보다 작은 버스칼리버 제품들도 이런 조그만 바퀴들을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평지에서도 굴러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그라운드 다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 육중한 전환 모드를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해놓고도 이런 식으로 바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지에서 굴리려고 하면은 그냥 쓸리는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그냥 로봇으로만 가지고 노실 분들은 그래도 되는데 사실 이 전환 모드가 찐탱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대저울이 고장난 게 아니라면 약 276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진짜 거의 3kg 조금 안 되는 무게네요.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끝까지 약 51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날개 빼고 약 22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 같은 경우에는 약 23c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엄청 길고 높고 커요. 무겁기도 하고 근데 차라리 이 모드일 때는 그나마 봐줄만한데 이제 로봇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좀 진열하기가 공간이 어려운 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스칼리버와의 크기 비교고요. 다음엔 섀도우 콤보이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배틀 버팔로와의 크기 비교고요. 마지막으로 파워드 콤보이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제가 이제 포드 겐트리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정비하거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 좀 포드 겐트리랑 이제 로봇 베이스 좀 이런 걸 시너지를 기대를 했는데 개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빠르게 그라운드 다이온의 여러 가지 모드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이렇게 수직으로 해놨던 요거는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도 끝까지 해서 여기 살짝 빼주고요. 어차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안 부러지게 진짜 살살살 비싼 거니까. 근데 엄청 뻑뻑해요. 죽겠다.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뚜껑 쪽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포신 느낌 나게끔 해놨어요. 막 엄청 고급진 도색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난간들 다시 다 접어주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것만
그 다음에 반바퀴 앞쪽으로 돌려줍니다. 라쳇 관절.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셔틀 다시 슬라이드해서 넣어주고 레이더 반대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다이오 노바 모드라고 여기서 이제 거대한 막 플라즈마 빔 같은 거 나가는 막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은 막 엄청 멋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헤비 어택 모드라고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활주로 부분 살짝 들어주고요. 앞쪽으로 쭉 빼준 다음에 이중인지 접어주고 살짝 들어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반바퀴 돌려줄 겁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접어주고 돌려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두더지 뺐던 것처럼 앞에 두더지 뚜껑만 열어줄게요. 왜냐하면 앞쪽에 미사일 포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양 옆에도 전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양쪽도 이 이동 대공 화기 같은 거 바깥쪽으로 꺼내서 뭐 방향은 원하시는 방향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헤비 어택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원래 설명서상으로 헤비 어택 모드는 이 부분이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 모드로 이제 해놓는 건데 근데 이렇게 모든 화력들이 앞으로 전개될 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헤비 어택 모드 해놓으셔도 되고 설명서대로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두면은 사실 미사일이 뒤쪽에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가지고 놀기 나름이라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설명서상의 헤비 어택 모드는 이 미사일 쪽이 앞쪽으로 가고 이 다이어 노바 이 캐논 엄청 큰 캐논 같은 거는 뒤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세 보이지 않아요? 영화 같은 데서나 보면 이런 거 한 방이면 막 거의 다 나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저는 저게 더 세다고 믿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봇 모드 변신 영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든 이런 장치들을 접어주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고요. 다 접어주고 날개도 접어주고 난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쭉쭉 다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쪽으로 밑으로 안쪽 밑으로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좀 빡빡해요. 그래서 좀 부러지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활주로 쭉 올려주고 위로 이런 플라즈마 캐논 같은 걸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조인트 있는 거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부품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렇게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 줄 거예요. 여기 뒤쪽에 있는 여기 이런 에스컬레이터랑도 조인트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 뒤쪽에도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빼면서 가운데로 뭉쳐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이쪽 걸 가져오면서 가운데 있는 조인트 이렇게 맞물리게 그리고 무릎 펴주면서 뒤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딸카.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서 살짝 캐논 들어주고 반바퀴 돌려주고 다시 닫아줍니다. 그리고 딸카 고정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허벅지 뒤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빼주면서 가지고 내려줍니다. 발가락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딸카 하고 조인트 맞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조인트도 딸칵 하고 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활주로는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반바퀴 해서 철컥. 그 다음에 무릎 그대로 접어주고요. 여기도 제대로 접어주고 고관절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사실 로봇 모드로는 진짜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무릎 쪽이랑 이런 식으로 제대로 펼쳐줘야 이제 고정성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제대로 펼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었던 이 에스컬레이터는 끝까지 당겨주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으로 장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로봇 베이스 그라운드 다이온의 이제 로봇 모드 하체 쪽이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이렇게만 봐도 어지간히 크죠? 일단 크기부터 한번 재볼까요? 고관절 벌림 없이 약 4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체 쪽만 44cm라는 거는 야 제가 나중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크기를 가질 것 같고요. 어디다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 이렇게 허리
뒤쪽에 있는 부품들 들어주고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라쳇관절 허리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로봇이 완성돼도 앞쪽으로 이렇게 미사일은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좀 찌찌 발사 같은데 나중에는 여기가 고관절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관절 이렇게 옆으로 이 정도로 뻗어지는데 아쉬운 거는 약해요. 고관절 자체가 이제 라쳇관절이 약한 게 아니라 이 하체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라쳇관절은 진짜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뻑뻑하면 진짜 파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강도가 좋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하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안에 있는 부속품들 빼주고 이러면은 조금 가벼워지더라도 아쉽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고관절 앞쪽으로 벌리는 것도 이 정도 올라가지긴 하는데 이것도 무거워요. 라쳇관절이 약한 게 아니라 하체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뒤에 스커트 쪽 펼쳐주고 이렇게 이것도 못 버팁니다. 이게 개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 개밖에 없어서 확인이 어렵지만 근데 이 무거운 무게를 버티게 설계하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된다 싶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 여기 허벅지 회전관절은 라쳇관절 360도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게를 버티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접히는 무릎 관절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고정이 되는데 흔들어도 안 내려오네요. 무릎 관절은 그나마 버티는 각이 두 군데나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무릎도 조금 부드러워요. 좀만 내려놔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접힐 수 있는 무릎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환자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무릎 환자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니.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 근데 이거랑 따로 놉니다. 이것도 좌우 그래서 같은 방향까지는 꺾이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발가락 앞쪽으로 요정도 뒤쪽으로 요정도 이런 식으로 벌려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많이 기다렸던 이제 다이아클론의 정말 크고 막 탑재가 되고 막 그런 기믹이 있는 정말 가지고 놀 수 있는 기믹이 많은 그런 제품이라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가지고 놀았던 것 같고요. 물론 애기 때문에 막 엄청 집중해서 가지고 놀 수 있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이아클론이 이런 장난감으로서의 이제 플레이 밸류가 높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도 한두 번 놀면은 비싸고 어른들의 장난감은 어쩔 수 없이 거의 다 장식장 행이긴 하거든요. 저도 다이아클론 이것저것 좀 모았지만 거의 다 장식장에 보관만 돼 있고 한데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꺼내서 대원들 막 연출해주고 포드겐트리 같은 걸로 이런 변신도 해주고 하면은 참 다이아클론 제품 진짜 잘 만드는구나, 플라스틱 품질도 나쁘지 않구나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게이트 자국이 좀 심하게 뜯겨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막 카페를 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쪽은 너무 깔끔해요. 근데 저쪽 한쪽만 그러고 뭐 어디 부러지거나 사실 관절 강도는 뭐 다른 분들은 뭐 짱짱하다고 하셔도 저는 이 무거운 거를 그래도 이렇게라도 버텨준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물론 이게 하자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바꿔야겠죠.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진짜 오랜만에 대원들도 가지고 놀고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다이아클론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다이아클론 대원들도 탑승하게 해주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다이아클론 DA95 로봇 베이스 그라운드 다이온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